네, 안녕하세요. 차석필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아주 쉬운 하지만 리스크는 적고 수익률이 높은 그러한 상품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었던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소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한 방법이고 전혀 어렵지 않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많은 수익을 좀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일단 저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신 이 70억 자산가인 박성현 작가님이 이미 저랑 비슷한 방식으로 예전부터 투자를 좀 이어오셨더라고요.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라는 책도 출간을 좀 하셨고요.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결론은 외환 투자입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외환 거래, 변동성도 좀 낮고 단기간에 큰돈 벌기에는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꾸준히 복리로 수익을 좀 쌓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산이 증식이 됐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꾸준한 수익률로 복리 효과를 노린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개인 블로그나 개인 채널에도 인증을 따로 해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고, 예전부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주식으로 1%씩 복리로 수익을 내면 몇 년이면 수백 수천 퍼센트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건 주식시장에서 매우 힘들다. 워렌 버핏도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방법은 또 무지무지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외환투자에 실패를 하고 손실을 보신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투자 상품에 손을 아예 안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예금 적금 진짜로 싫어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이 방법으로도 실패를 하셨다? 그냥 예금 적금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달러 투자로 저는 매달 증권사에서 그래도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로는 4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1% 안쪽으로 들어갔었고요. 저번 달에도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3%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다시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2% 안쪽으로 좀 수익률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욕심만 안 내시면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1등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1% 안쪽으로만 꾸준히 들어오셔도 자산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엄청 빠르게 불어나요. 하루빨리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는 매우 쉽습니다.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 차익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가, 그것부터 좀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건 철저하게 데이터로 구성된 로직입니다. 절대로 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주세요. 자, 최근 10년간 원달러가 가장 저렴했을 시기에 얼마였습니까? 한 900원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비쌌을 때는 대략 한 1500원 정도 됐었고요. 투자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평균을 일단 구해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 가격을 더하고 2로 나눠서 하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1500원 그리고 900원 고점과 저점의 가격을 더해서 2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2400원을 두 개로 나눴으니까 1200원이 나오겠죠.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1200원 아래에서 매수하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도 맞고요. 자, 그럼 뭐예요? 12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전략 같죠? 너무 쉽고 이러한 전략으로 부자 될 수 있으면 다 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안 하고 싶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략 같죠.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원달러 적정 가치가 10에서 15% 정도 높게 되어 있다,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현재 가격은 고평가가 되어 있다. 적정 가치가 얼마란 뜻입니까? 2023년 5월과 그리고 현재 달러 가격이
비슷합니다. 1300원대 초중반을 달성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가격에서 10에서 15% 정도 제외를 해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대략 한 1150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단순 무식하게 말씀드린 이 1200원대 가격대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1200원 아래서부터 달러의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1150원, 1150원에 가까워질수록 그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아래에서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더욱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 뉴스에서 국가에서 정한 적정 환율 가격이 국가에서 정한 적정 환율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120원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총 정리를 해보면 1200원 아래에서 매수하면 시세 차익을 해서 수익을 본 확률이 굉장히 높고 1150원 그리고 그 아래인 1120원까지 갔을 때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요. 제가 꾸준히 몇 년 동안 증명하고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투자자님도 몇 년 동안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투자자분은 2018년도에는 이러한 거래로 연간 수익률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할 수 있다고요. 이 안에서 이 가격대 안에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거래를 하는 겁니다. 1150원에 매수를 해서 1155원에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래에 사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궁금증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아, 대충 이해했다.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그게. 근데 달러 사고 파는데 환전하는데 수수료 많이 들지 않아?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일단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환전 수수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환전하는 그 수수료가 1.75% 정도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통화는 변동성이 좀 작은 편에 속한데 이렇게 수수료가 크면 어떻게 매매하냐, 손실만 볼 수 있는 매매법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알고 계시는 환전 수수료인 거고요. 자, 여러분들 증권사 어플 하나씩 있으시죠? 거기서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한 자동 환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키움증권을 많이 사용하니까 키움증권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키움증권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영웅문 글로벌이라는 해외 주식 어플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환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쓰는 그러한 실물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 1.75%라는 환율 수수료를 실제로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권사 어플을 통하면. 자, 그러면 수수료 대체 몇 퍼센트냐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동 적용해주는 환율 우대 등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0.1%가 나옵니다. 0.1%. 말도 안 되죠. 100만원 기준으로 1000원만 내면 되는 거라고요. 현재 존재하는 모든 투자 대상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도 보시고 거시경제 지표도 보시면서 달러를 환전하는 방식으로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점이 진짜로 많아요. 무엇보다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환율 차익으로 본 시세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세금을 안 낸단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1200원 아래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고 만약에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물타기 하시고 버티면 됩니다. 왜? 어차피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요. FX 마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너무나 크게 많이 쓰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레버리지를 크게 쓰는 것도 아니고 짧게 투자를 하면서도 좋은 수익을 꾸준히 장기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거래를 하지만 가치 자체는, 전망 자체는 굉장히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하는 거죠. 미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도 확신을 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저도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경제 지표도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위험한 순간에도 매번 경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타이밍 맞춰서 잘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지금 달러 너무 비싸지 않냐? 지금 사도
사도 괜찮냐고 물어보실 텐데 안 됩니다. 지금은 절대 사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원 시세 차익을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엔화가 굉장히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저점이 나왔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여러 경제 지표들도 어느 정도 가격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게다가 일본은 그러한 경제 위기에 다른 나라들보다는 크게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엔화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 상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엔화 얼마인가요? 8.8원 정도죠. 엄청나게 낮은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다. 전 리만브라더스 한국 대표인 이 김준송 전문가가 엔화가 반등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엔화 870원부터 사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엔화가 반등할 수 있는 이유 중 이자율 문제도 좀 있고요. 해외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엔화의 약세가 계속되기는 힘들다라고 간단하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좀 루즈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제가 외환거래 말고도 주식에 관해서도 가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환거래 할 때 제가 어디서 매수, 매도해서 수익을 보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어떠한 주식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위에 오픈해뒀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에도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래요.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제가 언제 매수 매도 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지 타점 좀 공유해달라 하시면 타점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주식들에서도 최근 들어 제가 정말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궁금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도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용하는 여러 방법들과 종목들도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그런 것들 많이 가져와 볼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석필이었습니다.